옛날 그룹 코리아 전시관을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로 BMW 그룹 코리아가 부산 모빌리티쇼에 참가한 지 14년째 되었습니다. BMW 코리아는 지역 딜러사 다 함께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께 다양한 신차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올해도 참가 결정을 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이 담긴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입니다. 먼저 BMW는 UM4, 그 다음에 XI, iX2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BMW 비전 노야 클라세를 통해 BMW의 비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미니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뉴 미니 패밀리를 선보이며 미니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토라드는 전통적인 디자인 언어와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한 레트로 모터사이클 R90 후속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BMW가 추구하는 비전은 제품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 역시 BMW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자 방향성입니다. 앞으로도 BMW 그룹 코리아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BMW New M4를 소개합니다. BMW 조이를 대표하는 브랜드 M은 모터스포츠를 통해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BMW M은 지난 5년간 국내 프리미엄 고성능차 시장에서 연평균 40% 가까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BMW M4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M 하이 퍼포먼스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4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 BMW New M4 쿠페는 헤드라이트 및 리어라이트가 더욱 날렵해졌고 새로운 인테리어 트림과 최신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현대적인 모습을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BMW M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전기차 시대에도 모터스포츠 DNA를 고스란히 담은 최상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BMW New M4 쿠페가 BMW 조이의 진화를 상징하는 모델이라면 이번에는 미래를 향한 BMW의 조이를 보여줄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BMW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The New iX2를 만나보시겠습니다. BMW는 어느 한 세그먼트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서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BMW iX2는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BMW 그룹의 파워 오브 초이스 전략에 따라서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입니다. iX2는 날렵한 쿠페형 SUV 차체에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을 적용해서 스타일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영체제인 BMW OS9을 탑재해서 티맵 기반의 BMW 내비게이션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들로 최상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iX2는 특히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진취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고객들에게 각광받을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BMW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오직 BMW만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모빌리티 경험을 위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4세대 BMW 모빌리티의 방향성과 앞선 기술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컨셉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 BMW 비전 노엘 클라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BMW 비전 노엘 클라스는 전기와 디지털화 그리고 순환성이라는 BMW 그룹의 혁신 방향성을 그대로 담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컨셉카가 아니라 BMW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모델입니다. 비전 노엘 클라스에 적용된 6세대 BMW e-drive 시스템은 30% 향상된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그리고 25% 개선된 효율성 등 이피션 다이내믹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편 탄소 발자국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BMW 그룹의 혁신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반영됐습니다. 기존 계기판을 대체하는 BMW 파노라믹 비전과 4세대 BMW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디지털 경험을 운전자에게 선사합니다. 비전 노엘 클라스를 통해서 선보이는 이러한 BMW 그룹의 혁신은 향후 출시될 모든 BMW 모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BMW는 모빌리티에 대한 브랜드의 전략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면서 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그룹의 미니 역시 본연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선두에 있는 뉴 올 일렉트릭 미니 쿠퍼를 소개하겠습니다. 뉴 올 일렉트릭 미니 쿠퍼는 미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컴팩트한 크기 그리고 폭발적인 순간 가속력,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성까지 도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에 이보다 더 적합한 차량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지만 미니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뉴 올 일렉트릭 미니 쿠퍼는 미니 고유의 헤리티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그리고 전기화 시대에 맞춰 혁신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1세대 모델부터 현재까지 줄곧 미니 인테리어의 아이콘이었던 원형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형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더욱더 몰입감 넘치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매우 짧은 오버행과 긴 휠베이스, 낮은 무게중심이 민첩한 핸들링과 결합하여 미니 특유의 주행 감성인 고카트 필링을 더욱 경쾌하고 폭발력 넘치는 가속력과 함께 제공해서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운전의 즐거움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뉴 미니 패밀리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모델인 뉴 미니 JCW 컨트리맨을 소개합니다. 미니 컨트리맨은 특유의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한국 프리미엄 컴팩트 세그먼트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링 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선보인 뉴 미니 컨트리맨은 현재까지 이어져 온 명성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모델입니다. 뉴 미니 컨트리맨은 미니 역사상 가장 큰 차로 이전 세대 대비해서 훨씬 더 커진 차체와 실내 공간은 물론 운전의 재미와 편안한 승차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모든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력한 상품성을 갖췄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개솔린 S 모델 그리고 컨트리맨 최초의 순수 전기 모델, 고성능 JCW 모델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선보이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서 고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 옆에 서 있는 미니 JCW 컨트리맨은 한층 폭발적인 가속력과 민첩하고 예리한 핸들링을 겸비한 만큼 운전의 재미를 포기할 수 없는 미니 팬 여러분들께 보다 완벽한 프리미엄 SUV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BMW 그룹의 중심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는 내연기관 중심의 과거부터 전기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움을 향한 BMW 그룹의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그룹 코리아 프레스 컨퍼런스 포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